요즘에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투자 추천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2차전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열풍이 불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2차전지 관련 투자는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2차전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이게 또 가격이 문제죠. 가격. 늘 말씀드려요. 네이버 그때 강하장님께서 속상해할 때 제가 괜찮다, 반등한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강하장님 속상하시죠. 좋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내 주식은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30% 40%인데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문제인데 2차전지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드리면 좋은 업종은 좋죠. 업종은 좋은데 분명히 지금 가격이 상중하로 봤을 때 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버는 영업이익 대비 주가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2차전지가 유행하는 이유는 이제 요즘에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어떤 새로운 업종의 어떤 인기가 있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보다 2차전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훨씬 좋아하죠. 아, 그렇죠. 드디어 이주영 바뀌었구나. 드디어 이제 뭔가 화끈한 걸 얘기해주나? 맨날 삼성전자만 한 주씩 사 모아라고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저런 투자 방법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죠. 이제 2차전지나 뭐 이런 거 내가 제가 만약에 2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뭐 AI 이런 거 얘기하면 확 더 많이, 단번에 조회수부터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뭐 이제는 2차전지 사볼까요? 막 이렇게 이제 뭐 건담 난리 이렇게 났죠, 하면 그거. 이제 엄청 좋아하시겠죠. 삼성전자 얘기는 뭐, 아,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맨날 삼성전자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요즘 뭐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하면 좀 인기도 많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떤 2차 전지의 가격 수준은 그 전에 어떤 네이버 각각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가 비쌀 때 가격과 비슷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성장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성장성에서 지금 충분히 어떤 값어치를 받았고 이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는 당연한 아, 거거든요. 그렇죠.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차전지를 지금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2차전지가 10% 이상 됐다라고 했을 때 비중 만약에 그 반대로 움직이면은 네. 항상 좀 이제 위험 관리도 염두에 두시, 한10%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20% 이상 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위험 관리는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난 그쵸. 난리 났죠. 수준이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도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장주나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2차전지가 또 하락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 바이오가 그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차전지가 떨어지고 또 바이오가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다시 게임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5에서 10%는 나쁘지 않지만 뭐 20%가 넘어갈 때는 위험 관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10% 정도 한번 담아본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고 네. 양극재 업체들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중에서 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저는 이제 2차전지 얘기를 항상 많이 듣죠. 많이 들으면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예, 큰 것들이죠. 무조건 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2차전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장주고 성장주라는 건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질 땐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할 때 덜할 수 있으면 과연 이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광화문에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편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고 내 돈이 도대체 약간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돈이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숫자만 그렇죠. 왔다 뭔가 갔다 사이버머니 하니까.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회사에 얼마 몇 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절한데 아무래도 큰 회사가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큰 회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엄청나게 아, 바로 욕먹죠. 예. 그 기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작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큰 회사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해서 뭔가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경쟁도 사실 엄청 심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좀 이렇게 합쳐지게 될까요? 몇몇 회사들만 살아남고. 그럼요. 당연히 나중에는 그렇게 지금은 한참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네.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제 누가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결국 규모의 산업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만들어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감산 안 한다. 감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치킨 게임에서 붙어보자. 이렇게 지금 너희 적자를 감수하고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 보자.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는 저는 약간 성장주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치킨 게임 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돈도 더 많을 테고. 그렇죠. 네. 치킨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는 LG 계열사고 네. 삼성도 삼성 그렇죠. 계열사고 포스코도 포스코 계열사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치킨 게임이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약간 규모의 밀려? 경제를 실현하는 결국 배터리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뭐랄까 그 결국 배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이제 바뀌겠지만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네. 대량으로 그 자동차나 이렇게 셀 같은 경우에 네. 딱딱딱 규격이 있어서 한꺼번에 우르르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규모의 산업 통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요즘에는 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되게 몇 년 뒤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아, 2차 전지요? 2차 전지 쪽이. 근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이제 지금 비즈니스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분류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게임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산업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 뭐 애니팡 같은 게 갑자기 유행해 버리면 그렇죠. 뭐 게임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사실 그 연구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연구라는 건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곰팡이 쓸었는데 이게 뭘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그렇네요. 발견이 되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여러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냥 시장에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2차 전지 산업은 오히려 게임 산업이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BTS 그죠 방탄소년단이 있다 뭐 하이브가 막 순식간에 커버리잖아요. 뭐 다른 그 기획사들도 언제든지 그죠 엄청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를 네. 이제 우리가 하면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게임이나 바이오라든지 뭐 엔터에 비해서는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보다는 그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큰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게임이나 바이오는 굳이 큰 걸로 추천해드리지 않거든요. 이거나 저거나 약간 다 똑같다. 약간 그런 게임은 특히 또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해오리 감자도 네. 저희가 뭐 매운 맛 있고 순한 맛 있고 그냥 다양하게 뿌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네. 좋아하는 거 하세요. 단 비중만 많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이재영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끝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오늘도 이렇게 네. 함께 강과장님과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또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